중국의 관문, 홍콩. 미중 갈등의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한 날은 4년마다 뽑는 홍콩 구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중국이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기조로 홍콩 선거제를 뜯어고친 후 치러지는 첫 번째 구의원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는 친중 진영의 추천을 받아야 해 먼 민중의 야당 인사는 아무도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 70%가 넘었던 투표율이 어제는 27.5%에 그쳤다고 합니다. 홍콩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역대 최저 투표율은 중국의 전면적인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변화는 금융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1위의 금융 허브, 홍콩에 몰리던 국제 자본이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홍콩의 증시도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금융가에 서늘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세계적 기업 중 일부가 중국의 해킹을 염려해서 홍콩 출장 시 기존 업무용 전화 대신 일회용 전화 사용을 권고했다는 겁니다. 1997년 홍콩 반환 시 중국은 향후 50년간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국양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안전법과 반간첩법이 시행되는 현 정치 상황이 금융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까? 종사자들에게 직접 묻고자 했지만 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홍콩 증권업계의 원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드물게 현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搞什么反间谍法、国家安全法、船民抓间谍，就是没人敢去投资了。第二季度，对中国的这个外资的投资，比去年同期下跌87%。国际社会感觉到那个香港啊，成为一国一制的内地普通城市。 최근 유명 영화배우 주윤발도 중국의 홍콩 정책을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We have a lot of restriction now. Is it very difficult for the filmmakers?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해 온 홍콩 사람들이 중국화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大家係顧慮到呢啲，就會影響到我哋喺藝術裏面發展，淨係想表達到自己嗰個意向多。影響一啲政治因素而去海外咧，咁啊有冇啲朋友其實總會有。 연례 조사에 따르면 중국 본토로부터의 유입은 늘고 있지만 원래 홍콩에 있었던 사람들과 자산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홍콩의 쇠락으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봉쇄를 홍콩보다 일찍 풀었던 덕에 막대한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홍콩의 금융인들은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When there have been political events or when there have been financial crises, people will look for assignments. Even the Time magazine say that Hong Kong will be dead. And history speaks for itself. 20년간 증권 거래업을 하는 로렌스 씨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홍콩 주식시장은 다시 회복될 거라 말합니다. I do not think it's a political one. It's more related to the high rate of U.S. rate. They are afraid of a lot of things. But if the Western country insists that the value investment, Chinese concept stocks are very, very low and very, very attractive, I think it's create a lot of opportunity. 중국 리스크를 떠안고 부와 명성을 잃어가는 홍콩. 한편엔 기대를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홍콩의 앞날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PD 특파원 정범수입니다.